네,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특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대해서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을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팟 구술 면접팀의 홍영 원장입니다. 농협생명과학대학은 학과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면접을 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지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은 전체 일반 전형 144명을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144명의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면접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지역 균형 선발, 지균 78명, 그리고 기균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오로지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경제 사회학부 19명, 식품 생산과학부 29명, 산림과학부 24명, 식품 동물생명공학부 20명, 응용생물화학부 19명,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17명,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10 6명. 그렇게 해서 총 인원 14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전공별 인원의 2배, 그리고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체 인원의 2배인 288명이 1단계 서류를 통과하게 되고 최종 2단계 면접까지 가서 합격자 144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험 범위, 특히 면접에서 나오는 내용의 범위가 모집 단위별로 복잡다단합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농경제사회학부는 사회과학이랑 수학 입문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사회과학 제시문 속에는 영어 또는 한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농경제사회학부는 인문 계열에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인문 계열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죠. 30분 내외로 사회과학 제시문과 수학 입문 제시문을 준비해서 5분 동안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식품 시 식물입니다. 식물 생산과학부 여기에서는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45분 내외로 답변 준비를 해서 15분 동안 역시 면접을 봅니다. 산림과학부는 자연계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농경제사회학부는 인문수학을 그리고 사회과학도 보기 때문에 두개 유형의 지문이 나오는데 산림과학부는 수학 자연계 관련한 제시문을 활용한다.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식품 동물생명공학부입니다. 식품 동물생명공학부는 화학과 생명과학 관련된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뭐 식물생산과학부가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만을 활용하는 데 비해서 식품 동물생명공학부는 생명과학 제시문도 활용하고 화학 제시문도 활용한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각 모집 단위별로 이렇게 복잡하게 면접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응용생물화학부 있습니다. 응용생물화학부는 두 가지 유형의 중에서 택일을 하는데 화학 관련 제시문만을 활용하여 평가받고자 하면은 화학 관련 제시문을 선택하면 되고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평가받고자 하면은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선택하면 됩니다. 화학 관련 제시문을 선택하게 되는 부분은 화학학부랑 일치하게 되고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만을 선택하게 되면은 바로 생명과학부 면접과 일치하게 됩니다.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랑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는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과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산림과학부랑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는 수학 자연계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는 만큼 산림과학부,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는 동일한 제시문을 가지고서 면접을 본다. 매우 복잡합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모집 단위에 맞게끔 관련되는 면접 내용을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농경제사회학부만 면접 준비 시간이 30분이고 면접 시간이 15분인데 다른 학부들, 식물생산과학부, 산림과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는 45분
5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면접 시간은 역시 동일하게 15분 내외로 보게끔 되어 있다. 범위입니다. 수학 입문은 네,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 원입니다. 수학 자연을 보는 학부는 수원, 수투, 확통, 미적원에다가 미적분 2 그리고 기화와 벡터까지 들어갑니다. 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물리를 제시문으로 보는 면접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 부분 것은 무시를 하면 되고요. 또 지구과학도 보는 데가 없으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화학과 생물을 보는 어미 부분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화학, 생명과학 다 2까지 본다는 사실을 유념하고요. 또 인문학 관련되는 제시문은 출제되지 않지만은 사회과학 관련되는 제시문은 출제되는 학부가 있죠. 네, 그 사회과학 관련되는 학부는 출제 범위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범교과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농업생명과학대학 매우 복잡한 과별 면접을 본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고요. 서류평가 2배수 모집하고 최종적으로 서류 절반, 면접구술 50%로 절반. 그래서 면접구술고사의 비중이 매우 크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농경제사회학부는 사회과학과 수학 입문 제시문들을 본다 그랬습니다. 사회과학 제시문입니다. 사회과학 제시문을 보면은 제시문이 나와 있고 문제 1, 2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오전형이고 오전형이 바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농경제사회학부에 출제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문항해설과 출제 의도 확인해 주고요. 좀 더 전문적인 지도를 받고자 하면은 스팟 구술 면접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과학의 오후 제시문이 있습니다. 오후 제시문은 생명과학대학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참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회과학 제시문은 오전 제시문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학 입문입니다. 수학 입문을 보는 학부가 어딘가 봤더니 다름 아닌 농경제사회학부에서 수학 입문 제시문을 보고 그리고 이 부분 것만 해당합니다. 수학을 보는 산림과학부나 다른 학부는 자연계 수학을 봅니다. 농경제사회학부만 수학 입문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수학 입문에 문제 1 유형이 있고 문제 2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 1 단일 질문 하나고 문제 2는 2-1234 4개 세밀한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가 바로 인문계 수학 1, 2 유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시간이면은 문제 1, 2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에 출제된 그런 제시문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 자연계를 보는 학부가 있었습니다. 수학 자연계를 보는 학부는 문제 1 유형이 문제가 3개씩 있고 문제 2 유형이 역시 세부 문제가 2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1 유형이든 문제 2 유형이든 농업생명과학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1에 해당하는 유형, 문제 2에 해당하는 이런 유형을 가능하면은 피하시고 문제 3에 해당하는 유형, 문제 4에 해당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 3, 4에 해당하는 유형이 바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조경시스템공학부에 출제되는 만큼 문제 3, 4번 유형을 기준으로 문항해설 확인해주고 그리고 출제 의도도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만큼은 수학의 문제 3과 문제 4의 유형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화학 관련되는 제시문입니다. 문제 1 유형이 있습니다. 1-1, 1-1-3. 이와 같이 문제 1 유형이 바로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랑 식품동물생명과학부랑 응용생물화학부에서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은 문제 1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세요. 문제 2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문도 길고 문제도 깁니다. 그렇죠. 2-2 문제의 세부 문항이 또 1, 2번 따로 있습니다. 2-3, 2-4 문제가 너무너무 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2 유형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중에서 응용생물화학부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문제
2에 해당하는 것은 응용생물화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 위주로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과학 부분입니다. 생명과학의 문제 1 스타일 참고로 하세요. 그림 1, 2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연에 1-1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이와 같이 생명과학은 화학 못지않게 매우 길게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네, 1-2번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3, 1-4, 1-5, 1-6 생명과학 관련되는 문제가 이렇게 길게 출제되는 문제 1 유형은 어디에 쓰이느냐 봤더니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에 또 산림과학부에 식품동물생명공학부에 응용생물화학부에 이렇게 생명과학이 많이 쓰입니다. 당연히 농업생명과학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업생명과학대학인 만큼 생명과학 제시문이 문제 1 유형으로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다. 문제 2 유형을 보겠습니다. 문제 2 유형을 보면은 2-1, 2, 3, 4 이렇게 되어져 있고 2-5, 6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제 2 유형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식물생산과학부와 응용생물화학부에서만 출제되었습니다. 해당하는 그와 같은 문항 해설을 참고로 하고 그리고 또 출제 의도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스팟 구술 면접팀은 면접의 정석 저자진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인문계열 면접의 정석 저자진 그리고 자연계열 면접의 정석 저자분들이 직접 구술 면접 실전으로 진행을 해줄 것입니다. 네, 저 또한 저자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 스팟 구술 면접팀에서 반드시 모의 면접 과정을 거치고 자신감 있게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합격의 기쁨을 맛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